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시작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계속 요새 뭐 29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요. 올해는 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벌써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들 뭐 백신 맞고 아무 탈 없이 지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철도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아마 다음 달부터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백신을 맞건 안 맞건 당분간은 우리가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면서 알아서 코로나 좀 걸리면 귀찮잖아요. 뭐 죽고 안 죽고 이런 걸 떠나서 요새는 뭐 사망자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괴롭고 그러지 않으려면 혹시나 이제 경마장 7월 둘째 주부터 뭐 과천도 이제 들어가고 지방은 뭐 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인원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마장에서도 꼭 마스크 끼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6월 18일 6월 3주차입니다. 제주 경마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루인데요. 뭐 항상 경마라는 게 예상할 때는 진짜 이 12개 경주가 다 올 것 같죠. 다 올 것 같으니까 그런 마본을 준비를 하고 공부하면서 근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그 공부한 대로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또 공부한 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이리저리 꼬이면서 삑살이 날 때도 있고 경마라는 게 이렇게 부침이 있고 그러니까 난 어느 한 경주에 딱 그냥 몰빵하고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진짜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완전히 뭐 하루 사다를 내야 되겠다 이제 오늘 하루 하고 경마 안 할 사람처럼 그런 식의 경마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더 많다. 항상 경마는 그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욕심.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1로코 2,3 마본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팅의 기본 마음가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주제넘는 잔소리를 좀 먼저 좀 올렸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경마장에서는 이겨갖고 나오는 사람이 고수다. 그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이겨갖고 나오는 게 습관이 된 사람하고, 뭐, 어떤 날은 1,000만원 먹었는데, 어떤 날은 500 죽고, 뭐, 한 2,000 죽고, 그런 건 500만원, 1,000만원 먹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갈 때마다, 담은 돈 1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계속 따갖고 오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그 중에는 한구라 하는 날도 걸리고 매주 매일 가면서 한구라의 꿈만 안고 가면은 욕심이 화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죠? 꾸준하게 오늘 저도 내일 경마가 또 있고 오늘 먹어도 내일 경마가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배팅 강약 조절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에 한구라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금요 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 4, 6, 9, 10 2, 4, 6, 9, 10.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6경주, 9경주, 10경주. 6, 9, 10.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오늘 4개가 찍어먹기 승부고 1개가 달러박스 승부로 잡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800m 별정 A형 600만 원 이하. 자,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있죠? 대가리 붙여서 나나짜리 한방콕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 마 7, 8대 1인데요. 뭐 7대 1이면 7대 1이고 8대 1이면 8대 1이지 7, 8대 1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데뷔전에서 박성광이가 선행가 갖고 2차, 직전 경주에는 선행가 갖고 낙승. 덕분에 부담 중량이 좀 58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놈은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따라가도 되는 놈입니다. 3월 11일 날 주행검사 받았을 때는, 이게 따라가는 모습에서 들어왔던 그런 경주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5번마 신흥여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신흥여왕이 만약에 선행을 까고 나가면 이게 능검에서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가 뭐 선행 가자고 죽자고 우기면 보내놓고 따라가도 만약에 얘 넘기고 5번마 신흥여왕이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얘가 꼬꾸라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자 1번마 7, 8대 1은 대가리다. 이게 후차권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또 팔립니다. 이게 2번마 진격의 힘. 직전에 인기 3위 팔리고 4창인데, 끈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갖고, 얘가 여기 직전 문성호 기수가 탔을 때는 선입전개 잘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두번 경주를 좀 삑사리를 냈는데, 자, 이번에 2번 게이트 다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신흥여왕 제가 말씀드렸고, 자, 6번마 전국제일이 이게 또, 얘가 대길이 갈까요? 얘가 대길이 갈것 같습니다. 얘도 선행으로, 이것도 박성광이가 타고, 입상을 했는데, 박성광이는 여기 1번 7, 8대1로 올라갔고, 자, 요거 6번마 전국제일에는 김원건이가 탔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 6번이 최저배당으로 갈 그럴 그림이 좀 있고, 자, 바로 옆에 7번마 이 대성강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직전 경주에 이 전국제일이 선행받고, 한 바퀴, 도느라고 대성강자가 쫓아가다가 말았는데 끝걸음이 죽지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만약에 전국제일 이 6번마 전국제일이 7, 8대1하고 병합하다가 무너지면 7번마 대성강자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 이 9번마 쾌승믿음입니다. 직전 경기 이것도 전국제일 쾌승믿음 대성강자 이세 놈이 다시 붙었어요. 어떻게 전개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5번, 7번, 2번. 지금 여기서는 5번, 7번, 9번이죠. 얘네들의 입상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한 5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일단 저는 6번마 전국제일이 대길이가 갈것 같은데, 얘를 대길이로 가려면은 전국제일이 편하게 선행을 가고, 1번이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다 5번마 신흥여왕도 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전국제일이 압도적인 선행력을 보이면서 쏘고 나가면 뭐 1번, 6번이겠지만은 저는 그게 조금 힘든 그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다가 주력으로 한 방을 꽂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찍어먹기 한 방으로 꽂는 첫 번째 승부처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쌍, 복, 삼복, 삼쌍까지 쌍승식,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세 마리를 맞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이런 거 쌍복으로 들어오면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쌍까지 먹어야 이게 짭짤할 건데 요번 경주는 두말안 하고 뭐 현장에서 이 배당판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좀 보고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철이 노리는 단통 맞거니 좀덜 팔릴수록 좋겠다. 덜 팔릴수록 좋겠다. 그러면 쌍복, 삼복, 삼쌍까지. 요번에는 포인트가 일단 대가리는 있잖아요. 쌍승식 대가리. 9번 마 비양입니다. 비양. 자, 얘 쌍승식 대가리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창까지 요번에는 한번 조철이 단통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9번 마 비양을 놓고 2번 마 미든보배, 3번 마 밤학정기, 4번 마 제주물결, 그다음에 7번 경성애별, 8번 천하대부, 10번 일송정기 다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통의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어떤 놈으로 어떻게 배당이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몰라도 요 3착에 올라올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복승, 삼쌍승도 이게 야리꼬리하게 팔릴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으로 쌍승식, 복승식 한방 단통은 거의 70, 80% 이상 자신이 있고 거기에 요 삼쌍 조철이 노리는 놈, 요 놈이 갖다 딱 붙이는 그림으로 또 오랜만에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 찍어 먹는 재미도 있죠. 제가 경마에서 단통보다 힘든 게 없다 그랬잖아요.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요번 4경주는 배당에 관계없이 쌍, 복, 삼복, 삼쌍까지 아주 정확하게 한번 갖다 꽂아 볼 테니까. 자, 4경주입니다. 두놈 땡땡 중칠 때까지 예측권 10장만 들어가도 삼쌍까지 걸려 들어오면 한구라가 충분히 가능한 경주, 4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죠. 6경주, 9경주, 10경주인데요. 자, 요거 6경주, 9경주, 10경주는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들입니다. 어제 수요 프러시 방송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의 어제 올렸던 컨텐츠 매주 수요일 라이브 여러분들께 하고 있죠. 금요일 경마 예상 거기에서 많이 다 거의 내용을 풀어드린 그런 경주니까 참고들 하시길 바라고요.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레이팅 40까지고요. 자, 이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에 한방, 대가리에 한방 딱 걸린 놈, 거꾸놈들 꺾고 제대로 한방 좀 찍어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 찍어먹기 대가리는요, 1번 마 광해 왕자입니다. 김홍건이가 타고 있는데, 장기 공백 이후에 주행 검사 받고, 직전 경기에 바로 외곽 게이트지만 갈고 선행에 나가서 갖다 꽂았어요. 아쉽게 뭐 2착으로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또
또 직전에 잘 뛰어가지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뭐 신놈 4살짜리 어차피 넘어가야 될 58kg, 59kg 갔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갔다 꽂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옆에 2번 마 대상군이라는 마필, 요거 하나가 옆에서 같이 푸다닥 거릴 수 있는 마필인데, 압도적인 선행력으로 저는 갈고 나간다고 봅니다. 1번 마 광해왕자. 그래서 광해왕자라는 대가리는 있는데, 이 후착에 조철이 노리는 한 방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자, 요번에 2번 마 대상군. 직전 경주에 상당히 끈끈하게 경합을 했었죠. 이 대상군. 광해왕자가 1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가는 거고. 자, 이 대상군도요, 직전 경주에 시종일관 이게 경합하다가 무너졌어요. 경합하다가. 여기서 걸음을 좀 감추고 있었는데, 이때 한번 쏴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실패를 한 거죠. 미수. 미수에 그쳤어요. 자, 요 2번 마 대상군이 바로 옆에 따라 붙어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 자, 3번 마 애월참가도 취부로. 4번 마 불사불사는 전개가 유리해졌습니다. 직전 경주에 5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밀려 돌았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장기 공백 이후에 나와갖고 두 번째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뭐 팔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장기 휴양 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 충분히 배당이 짭짤할 것 같고. 자, 이 5번마 해리킹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에서 달랍박스 추천드렸던 5번마 특기생 나왔던 경주죠. 쌍승식 뒤집어갖고 깔끔하게 들어왔죠. 한60몇배 나왔죠. 쌍승식이. 그 해당 경주에서 3착으로 올라왔던 마필이고, 또 6번 마 성산대로도 추임력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뭐 7번 마 분황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8번 마 성읍장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주 전개가 또 유리해진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4착인데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출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이제 10번 마 우도봉이라는 마필도 어부지리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앞에 가는 놈. 1번 마 광해왕자가 만약에 앞선을 딱 정리를 해버리면 일단 2번 마 대상군이라는 마필은 입상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근데 어떤 그림으로 2번이 올라올 수가 있냐면, 자, 김원건이가 5kg가 부담 중량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선행 싸움을 안 하고 만약에 2번 마 대상군을 보내주고 몰고 간다. 그럼 이거 1번, 2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아니면 2번 마 대상군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얘가 꼬꾸라지면 나머지 취입권에서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쭈루룩 다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철이 교통정리를 이미 조철이 머릿속에 다 전개를 그려놓고 교통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1번 광해왕자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이게 배당이 아마 중구난방으로 뚫릴 것 같은데 한 6, 7구멍 때리고 받치기 정도로 들어가면 충분히 환수도 나오고 주력으로 한방 꽂히면 상한가 무조건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6경주에 메인 승부 한구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빨리빨리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9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자, 요번 구경주 메인 승부는 오늘의 유일한 달라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입니다.
자, 이번 경기 선행 경합이 치열합니다. 3번 마 데이지스타, 5번 마 광화의 챔프, 6번 마 일사만리, 7번 마 라이칸, 8번 마 으뜸꾼. 3, 5, 6, 7, 8 전부 선행 마필인데,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 자, 이 광화만리의 일사만리, 광화 챔프의 일사만리, 5번, 6번이죠. 얘네가 아마 대끼리로 빵 뚫릴 겁니다. 5번 마 광화의 챔프도 직전 경주 선행, 6번 마 일사만리도 선행. 조놈이 강선행마가 맞붙었고, 자, 그 중간에 3번 마 데지스타도 선행이고요. 외곽에 7번 마 라이카, 8번 마 으뜸꿈 전부 선행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광화 챔프와 일사만리를 깰 덮치고 날라올 놈을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 경기입니다. 5번, 6번, 5번, 6번 이 광화의 챔프 일사만리. 자, 두 놈들 중에 한 마리는 저는 부러진다고 봅니다. 한 마리는 부러진다고 봐요. 요두 놈이 손잡고 오려면 조철이 노리는 요 놈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다. 5번, 6번이 앞방으로 따당 막건으로 끝나기는 진짜로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9경주 딱 걸렸습니다. 직전 경주에 벌레벌레 대충 걸음만 재봤던 그놈,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린 고놈을 놓고, 뭐, 현장 상태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지만, 이상 없으면,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어저께 말씀을 드린 고놈을 놓고, 시원하게 달러박스, 구멍추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놈 놓고 두 방, 아니면 많아야 세 방, 고배당까지. 5번, 6번 대끼리만 부러지면 조철이 한구라 했다. 조철이 한구라 했다. 조철이 노리는 요 달러박스가 아주 깔끔하게 직선에서 날라 들어와서 덮친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상한가로 한방 날릴 테니까, 자신 있게 9경주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경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1에서 60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 4등급의 1110m.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기분 좋게 이제 토요일 경마를 맞겠습니다. 10경주 찍어먹고, 11경주, 12경주 마무리 잘하고, 토요일 경마로 또 넘어가야죠.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돈 찾아가는 경주입니다. 10경주. 앞에도 가고 추입도 날라오고 하는 대가리 하나 있죠. 정명일이가 기승을 한 8번 마 삼황오제입니다. 삼황오제. 직전 경주에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죠. 레이팅 41에서 60까지 4등급. 이 직전 경주 늦발을 했어요. 늦발. 늦발했는데도 야, 뭐 그냥 꾹 잡고 날라 들어오더라고요. 요 전번 경주에서는 선행가 갖고 또한 바퀴 돌고. 아무튼 최근 들어서 걸음이 늘고 체격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태종 마방. 자, 이 8번 마 삼황오제는 대가리인데요. 자, 후차권에 나머지 7마리 중에, 일단 6번 마이 탐나불패는 지어놓으면, 탐나불패 얘는
이게 뭐 똥말 된것 같고요. 자, 나머지 6마리죠, 6마리. 자, 1번 뭐 광명1호가 1번 게이트 들어갔죠.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끈끈하게 2착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거 1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갔고, 이 대왕황제 2번 마 대왕황제도 직전 경주 인기 7,8리고 들어오면서 짭짤한 배당 냈죠. 다시 한번 선입 전개 가능한 2번 게이트. 3번 마 금누리도 직전 경주에 외곽 뺑뺑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대가리 쳤고, 자, 이 5번 마 백전불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입니다. 진로도 좀 막혔고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 마 백두고을이 이게 직전 경주에 고로시당 하면서, 고로시가 뭔지 아시죠? 앞서 진로가 막히면서 끝걸음 남기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서 연속 두번 모두 취입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7번 마 백두고을도 만만치 않고요. 자, 8번 마 사망 오제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놈이 숨어있는 한 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수요 프레시를 참고하시고, 자, 안 보신 분들 조철의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면서 요 10경주를 제가 멋지게 예측권 20장 1,000만 원짜리 한방 갖다 쉐리 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8일 금요일 제주경마 10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들어갈 승부처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제가 우리 월정에 신청하신 분들이요. 날짜가 이제 다된 분들은 제가 우리 운영진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월정 기간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문자 보시면 다시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좌에, 여기 새마을 계좌 있죠. 자, 요 계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신한은행으로 하셔도 되고, 두개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쪽에나 입금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과 내일 좀 멋진 예상으로 하루 종일 한번 또 붕붕 날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준비 잘 해갖고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일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내일 이경주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2, 4, 6, 9, 10. 메인 승부는 중후반부, 6경주, 9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